많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한테 기회가 왔는데 저희가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시합 들어가기 전에 진짜 해보자 간절한 마음이 조금 통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꼴찌를 하면서 많이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. 제 스스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여기 배구파에서 조금 이제 이름이 조금 안 날리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언니들도 많이 도와주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좀 잘한 것 같아요. 잘 뛰어주기나 선수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선수들이 사실 긴 시즌 동안 너무나 많은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 연패를 하지 않고 계속 힘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경기 때마다 잘 견뎌주고 아주 좋은 경기력이 나와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는 여성 감독으로서 처음에는 많이 사실 부담스러웠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은 이제 제가 그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박 감독이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셔서 계속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